분국 백려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두 가지 문헌이 나와 있고요. 임원십육지와 재민요술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. 임원십육지 서유구 1835년경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누룩을 깨끗이 하여 햇빛에 말린다 해서 술을 빚을 수 있다 재민요술 되어 있고요. 조리법, 누룩은 물에 참기게 넣고 7일 정도 담가둔다. 1위 누룩을 주물러서 부수고 찌꺼기를 걸러낸다. 3. 찹쌀로 고두밥을 지어 차게 식힌 후 누룩물을 섞는다. 4. 임의대로 덧술하여 맛을 보면서 누룩 기운이 약해질 때까지 계속 덧술하여 빚는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재민요술 가사협이고요. 1500년대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깨끗이 닦아낸 누룩을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식 전에 술 밑을 한번 넣어줘야 한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1번부터 6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. 맵쌀로 술 밑을 만들어도 된다. 이 술을 담글 때는 반드시 한식 전에 술 밑을 한번 넣어줘야 한다.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.